저희가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인 스파 브랜드 100% 캐시미어 니트와 고가의 50만 원대 캐시미어 100% 니트 비교해드리겠습니다. 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커 스토커즈의 세린. 바꿨어? 어씨, 어씨, 어씨. 키미입니다. 자, 저번 편에 니트 소재 총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서 캐시미어를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10만원에서 20만원대인 스파 브랜드 100% 캐시미어 니트와 고가의 50만원대 캐시미어 100% 니트,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저희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캐시미어 니트를 소개합니다. Stalkers. 자, 첫 번째는 자라에서 데려왔는데요. 이름은 캐시미어 라운드넥 스웨터로 가격은 16만 9천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X라지로 준비하였고요. 소재는 캐시미어 100%였습니다. 16만 9천원! 당황스러운 가격 아닌가요? 근데 캐시미어라서 이 정도 가격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라 이 캐시미어 니트 제품 스파 브랜드 치고는 사시봉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외입니다. 자, 일단 사시봉제가 들어가게 되면요, 옷핏이 이뻐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사시봉제를 하면 옷핏이 이뻐지는가? 는 바로 저기 링크를 타고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아, 근데 여러분 궁금하셔도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다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 니트 색감이 굉장히 이뻐서 데려와 봤습니다. 자, 흔히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피스타치오 색깔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피스타치오 색깔 식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후라보노 껌 씹다가 뱉으면 나오는 그 색깔입니다. 아, 껌 좀 씹어봤네. 아, 그럼요. 왕년에 껌 좀 씹어봤지. 아, 후라보노지. 술 마신 다음에 후라보노 탁 하면 술 깨고만. 아? 자, 제품의 디테일을 먼저 보시면요, 네크라인, 소매라인, 밑단 처리가 모두 립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시봉제가 들어가서 오버락이 없어서 몸에 닿는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자라 제품, 저희가 준비한 제품들 중 목이 제일 넓었어요. 약간 목 늘어짐이 우려되는 제품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라 이 제품 원사가요, 약간 좀 저희가 준비한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아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대도 좀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가까이 보시면요, 이 원사 자체가 잡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뭔가 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게 요 잡사가 바로 보풀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싼 만큼 보풀도 많이 생길 거라는 거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잡사 한번 잡사봐. 아, 하지마! 너의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의식의 흐름이 진짜 궁금한 친구야, 저 친구. 이런 것만 생각해. 자, 그러면 씹다 뱉은 후라보노 색감의 자라 100% 캐시미어 니트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다음 제품은 지오지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오프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하신데요, 온라인에서 제품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품번 띄워드리고요. 가격은 원래 25만 9천원인데요, 지금 현재 12만 9천원으로 할인 중이에요. 지금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딱이에요. 사이즈는 105 사이즈로 준비하였고요. 소재는 역시 캐시미어 100%였습니다. 자, 저희가 캐시미어 100% 니트를 국내 스파 브랜드에서 찾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 발로 뛰고 돌아다녀 봤는데 저희가 100% 캐시미어 있어요? 이랬는데 없어요. 아, 진짜 단순하게 없어요. 자, 저는 궁금해요. 이게 시즌이지라 지금 아직 안 추워서 안 내시는 건가? 훗날 내주실까?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여기 굉장히 많은 한국의 대표 스파 브랜드들을 다녀왔지만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지오지아에서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데려왔습니다. 지오지아가 캐시미어 100% 니트를 내줘서 너무 감사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거 제품 그레이 제품, 블랙 제품밖에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컬러 베리에이션이 적은 게 아쉽습니다. 자, 이 제품 디테일을 보시면요, 소매와 밑단 립 처리가 되어 있고요. 넥라인을 보시면 립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앞서 보신 자라 제품보다는 넥라인이 탄탄하게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목 늘어짐 걱정? 뉴뉴?
아예 없진 않지만 좀 덜하다. 그리고 이 제품마저 사시봉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인데 사시봉제까지 하니까 역시나 사시봉제 덕분에 시접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이쁜 옷핏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이 지오지아 니트 제품, 자라 제품보다는 좋은 원사를 썼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잡사가 적은 것 같아요. 그 뭔가 만졌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보풀이 조금 덜 일어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맞아요. 하지만 자라 제품보다 보풀이 좀 더 늦게 일어날 뿐 보풀은 다시 생긴다는 거, 요 점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오지아! 착시업 보고 오시죠. Stalkers. 자, 다음은 대망의 50만원짜리 니트입니다. 이 제품은 띠오리 제품인데요. 안 그래도 띠오리 리뷰 좀 해달라고 댓글이 무수히 달렸는데, 아, 그래서 갔다 왔잖아요. 50만원 긁고 왔잖아. 자, 이 제품의 이름은 캐시미어 크루넥 스웨터로 가격은 49만 8천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준비하였고요. 소재는 역시 캐시미어 100%. 였습니다. 이 제품의 디테일을 보시면요, 소매와 밑단 처리가 립 처리되어 있고요, 넥라인 또한 립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립 처리들이 원바이원 립으로 되게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돈값 나오는 거죠. 게다가 이 립 처리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추가적으로 리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밋밋한 이 그냥 기본적인 디자인에 약간의 디테일적인 요소를 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스파 브랜드 제품들과 동일하게 띠오리 제품 또한 사시봉제가 되어 있어서 옷핏이 굉장히 이쁠 것 같고요. 아니, 50만원 줬는데 사시봉제 안 해주면, 아, 진짜 그거 눈깔 뒤집어져요. 양심 없지. 자, 저희가 준비한 제품들을 보시면요,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거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연히 원사 때문이겠죠? 어우! 아, 근데 귀여웠어. 구독자님들은 좋아하시겠네. 자, 바로 원사가 기똥차요. 아, 기똥차. 가까이 니트를 보시면요, 잡사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치감 또한 굉장히 매끄러운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이 그 대망의 50만원의 니트. 제 생각엔 50만원 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보풀이 잘 안 생길 것 같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제품은 컬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컬러로 나오지만 그걸 다 사려면 통장되는 띠오리 니트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10만원, 20만원대의 100% 캐시미어와 50만원짜리 캐시미어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 비교하고 리뷰 착사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스파 브랜드의 제품들도 가성비가 괜찮았지만 역시 이 가격 차이는 원사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니트라는 것 자체가 보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니트는 어느 정도 수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캐시미어 같이 조금 고가의 니트를 살 때는요, 저 같으면 50만원 살 바엔 요거 두세 개 살 것 같거든요. 하지만 맞죠. 이거 니트 이 막 다 늘어나고 하는데 비싼 거 사봤자 이.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조금 그래도 보풀이 그나마 좀 덜 생기고 좀 관리가 쉬운 그런 걸 오래 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50만원대의 니트를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취향 차이라는 겁니다. 취향 차이?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 술 마신 다음에 호람 하나 탁 하면 술 깨고 막. 자, 이 제품
멘탈이 깨져버렸어. 아, 이거 쓸 거냐? 어. 쓰지 말아줘. 아빠가 본단 말이야. 아빠가 본단 말이야.